뭐야? 프로토스? 우리 커팅 형, 커팅 형 어서 오고요. 커팅 형 반갑고. 준비. 자, 시작부터 동족. 시작부터 동족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근데 별로 좋진 않아. 왜냐면은 프로토전이라는 게 언제나 위험하단 말이죠. 우리 마르콘상 어서오고, 마르콘상 반갑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동원이 어서오고, 니힌턴이 어서오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게 동족을 잡아먹어야 되는 이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이게 시작부터 저그나 테란을 만났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토스를 만나버렸네. 이거 잡아먹히는 사람은 개죽신님 두 개 나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내 친형 장길숙형 고생 많았어. 쭉신이 어서와라. 쭉신이 반가워. 쭉신이 어서오고.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어제 짬지어 어제 짬 잘했죠. 어제 제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못해서 떨어진 거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팀장이었으면은 1킬이라도 했었어야 됐어요 진짜로.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자, 바로 게이트 하나 지으면서 시작할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주 좋아. 이게 언덕맵에서는 저는 절대로 안 질 자신이 있거든요. 언덕맵에서는 뭐 푸푸전 빌드 싸움 물론 있긴 있지만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않다는 거 나만 잘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지면 또 20점 깎여요. 이거 지면 20점 깎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은 몇 점 오를지 몰라. 지면 20점 깎이는 건 분명해. 동욱님 어서오세요. 동욱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리안이 어서오고. 미안 여서와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고맙습니다. 자, 보석 하나 선물해줄까? 그곳에는 보석 하나 선물. 보석 하나 선물 딱 각이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야, 리안이 에드벌룬 쏴줬어? 아이고 리안이 에드벌룬 고맙다. 에드벌룬 너무 고맙고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에드벌룬 땡큐. 땡큐입니다. 땡큐. 선이빈님 5,000원 나나 나이스. 보석 선물 한번 해주고. 저그전 걸리면 레더 비초반 토스가 쓸만한 필살기 빌드 하나 보여주세요. 이건 빌드값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우리 써니비상 5,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저그전 걸리면은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서 노사움 로보틱스. 노사움 로보틱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프로 빼는 거 뭐야?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공이공이님 세계 나나 나이다. 공이공이님 어서 오세요. 세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로 비싸거든요. 잘깐만요 여러분들.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돌아왔다. 나를 환영해라. 힘없으신 아들 저한테 못 마르다. 야야 명령되리라. 사칼라타스 성신바람 사칼라타스 힘없으신 아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베스틴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가운데. 아, 컨트롤 실수해가지고 하나 잡혀버렸네. 어? 하나 잡혀버렸어. 하지만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시련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거죠. 대위기입니다, 오늘. 오늘 대위기에요. 3대0 밸런스를 신청하라고. 근데 우리 9시에 그 학버드 그거 있어가지고 신청을 못했는데. 그거 없었으면 신청하긴 했을 텐데. 9시 학버드 컨텐츠 있어가지고. 자, 투게이트인가? 투게이트인가 뭐지? 넥서스? 넥서스 짓는 거 뭐죠? 뭐야? 넥서스 짓는 거 뭐야? 아, 대위 이깁니다, 지금. 옥저버까지 왔어요. 상대가 멀티가 너무 빨라. 멀티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불리하거든요, 벌써. 아니, 상대 왜 이렇게 3게이트도 빠르고 드라군도 많고. 뭐가 뭐야, 4게이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리버를 안 갔나? 좀 이상하지 않나요? 파일런이도 필요합니다. 리버를 안 갔구나. 필요합니다. 아, 뭐가 다 되냐? 어? 뭐가 다 돼. 뭐가 다 되니까 내가 너무 불안했잖아. 우리 불꿀 준비 어서 오고. 현재 2등입니다. 2등. 여기다 파일런 주. 아니, 이 사람 누구야? 왜 이렇게 꼼꼼하게 잘해? 게임을 되게 꼼꼼하게 하는데요? 되게 꼼꼼하게 잘하네. 파일런이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 누구야? 누구냐고? 왜 이렇게 잘하는데? 자, 옥저버 좀 잡아주겠습니다. 드라곤이 매우 많네요. 일단은 뭐 드라곤만 휴, 리버 컨트롤로 리버 살렸습니다. 이거 죽었으면은 바로 게임 터졌거든요. 다행히도 살렸어. 그러면 이제 시야부터 좀 지우러 가자. 상대 눈부터 좀 감길게요. 눈부터 좀 감길 필요가 있을 듯. 12시 저거 파일럿 너무 거슬리거든요. 그 12시에 드라곤이 올라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방금. 그럼 다 봐, 나는. 어? 나는 다 봐요. 그래서 12시도 쳐줄 수 있으면 쳐주는 게 좋죠. 여기 또 시야가 있네. 이런 시야 다 없애줘야 돼. 다 없애줘야 돼요. 이거 파일런 깨고 내려가자고. 온다, 상대 온다. 상대 온다. 자, 드라군까지 다 잡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멀티 해야겠어요. 이게 내가 셔틀이 결국 잡혔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격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멀티하면서 더 굴려버리기. 상황 더 굴려버리기. 잠깐만, 테마카이브 뭐야? 템플러 아카이브? 아니, 테마카이브 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아, 좀 애매합니다, 이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 아 이거 대위기인데? 엄청나게 위기인 듯. 큰일 났어요. 억지 위기 아니고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진짜 위기예요. 아 상대가 리버를 생략하는 대신에 발질이랑 템플러를 세게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미네랄이 지금 엄청 위험해요. 어 리버를 안 가면 원래 엄청 위험한데 내가 컨트롤을 잘못했어. 그 시간을 너무 줘버렸네. 어?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시간을 너무 줘버렸다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요 지금. 어떻게 극복해야 돼?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샤넬까지 먹어야 되나? 아 고민이 너무 되네. 일단 셔틀 소급 뒤늦게라도 한번 해주고요. 셔틀 소급 뒤늦게라도 한번 해주고 리버 계속 뽑아주면서. 뭐야 저거는 또. 12시를 잡고 있네? 저 12시 병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잡아먹어야겠어요. 저것만 잡아먹으면 나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 다크 하나 뽑아서 다크로 12시 저 빠지는 입구 막아놓은 다음에 리버로 잡으면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소환할 수 없습니다. 상금 5천 준우승, 상금 1000 우승, 상금 5천 준우승이지 당연히. 어? 5천이 뭐 누구 A 이름입니까? 당연하지. 무조건 5천으로 가야지. 파일럿도 필요합니다. 물론 명예가 중요하긴 해. 명예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다르잖아 5천은. 지금 이득 봐야죠. 5천은 다르다고. 아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을 건설해야죠. 자 네 번째 멀티까지 뽑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경험의 변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은 의미 없다고 그러긴 했는데. 아니 상금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들. 어? 저 정도 상금이면은 협상 쌉 가능이야. 협상 쌉 가능이에요. 가위 가위. 어? 잠깐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 되리라. 나는 전투에 못 마르다. 아 잠깐만 너무 말렸는데?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 너무 말렸다. 너무 말렸어. 아 이거 지워졌어야 되는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워졌어야 되는데 말이요. 기다려 보자고. 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하게 대처를 다 대처했어요. 자, 스포. 그래도 잘 버텼어요. 엄청 위험했었거든요. 상대방 스톰 싹 다 피하면서 막아버리기. 침착하게
스톰 싹다 피하면서 막아버리기 하면서 여기 멀티까지 활성화 시켜준다면 이쪽 멀티까지 활성화 시켜준다면 상대는 말리죠. 하이템플러까지 좀 잡아야겠어. 어? 이 자식이 뭐 자기가 스톰을 잘 쓰는 줄 알고 있어. 자기가 스톰을 잘 쓰는 줄 알아요. 네? 안 통한다고. 자,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낚아먹기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낚아먹기. 어떻게 낚아먹기를 하냐. 셔틀로 이제 살살 건드리는 거죠. 살살 건드리면서 야 니가 와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니가 와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온다. 여기 뭐가 올려 그런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함을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 내려주고요. 온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옵니다. 자 스톰 피해주고 드라군 너무 많거든요. 스톰 또 잡아주고 그러면서 리버로 역으로 털어버리기. 낚아먹기 성공. 낚아먹기 대성공. 그러면서 또 멀티 먹고 가만히 있어줍니다. 갈 필요 없어요. 상대를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를 오게 만들어.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상대가 오게 만들어. 건물 있고 미달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어. 소환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초조해지는 상대 멀티가 다 날아갔거든요. 다시 빼버리기. 다시 빼버리기. 리얼 몽군대 리얼 털보. 아이씨 지금 뭐라 그랬어. 둘 다 좀 지옥이긴 한데요. 그래도 몹은 럭키님 리얼 몽이 좀 더 낫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도 충분족됐다. 링구수 200도 채웠겠다. 아 아직 안 채웠네요. 200 채우고 가면 됩니다. 링구수 200 채우고 가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멀티를 5개씩이나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고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격을 오고 싶단 말이죠. 계속 굶어죽긴 좀 그렇잖아요 상대도. 그래서 멀티를 짓고 싶어 할텐데 다크를 이렇게 막아주면서 큰 그림 그려주기. 그러면서 투포지까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갑니다. 계속 살살 약올릴 거예요. 약올린단 마인드. 어떻게 약올리냐? 이렇게 내려가지고 질러 두 개 왜 안 쏴? 뭐해? 아이 리브 이 개자스. 완전 주인의 말을 거역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데?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새로운 셔틀 새로운 버스 사줬고 이 버스에서 자 내려가지고 렉서스. 뭐야 자 라군이 잠깐만 너무 말렸는데. 괜찮아요. 왜냐 멀티가 하나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존버만 하면 돼. 어차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좋기 때문에 존버 할 거예요. 존버. 여기다도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때려줍니다. 상대가 빵러시를 오네요. 지대로 스톱 쓰면서 싸워준다면 빠지네요. 그럼 나도 빠지면 되지. 리버로 털고 있으니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 스톰! 스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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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크 다 뿌려주면서 싸워줍니다. 이것만 이기면 돼요. 한방 싸움만 이기면 돼. 반반만 나와도 돼. 왜냐? 멀티가 내가 많기 때문에. 반반만 나와도 이길 수 있는데 싸움을 졌네. 거짓말이지. 반반만 나와도 되는 싸움을 졌습니다. 뭐죠? 이건 아닌데. 개거지님 어서 오세요. 개거지님 안녕하세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위기다. 대위기에요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잠깐만. 아니 개망했어 지금. 여기서 반반만 나오면 되는데 반반을 못 나와가지고. 상대가 포기를 합니다. 내가 위험했는데 상대가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잭스피커 어서오고 우리 내동생 쭉신이 왜 그러니. 자, 겨우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타르트니 어서오세요. 폭격기니 어서오세요. 선우니 어서오세요. 어제, 11점. 와, 점수 많이 줬다. 11점 많이 줬다. 많이 줬어. 엄청 많이 줬네요. 어제 엔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코안만 바라보고 하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토스가 나오면 저그. 저가 나오면 테란. 테란이 나오면은 제가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중요시 해서 내보냈죠. 예.